영혼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영이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시작될 때에 자기 자신이 말씀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로고스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 어떤 방식이었냐? 말씀이신 모습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태초로 가실 때에 태초에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생각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생각의 표현이다. 우리 메시지에서 즉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생각을 표현하신 거죠. 뭘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한 영이셨다. 요한복음 4장 24절 조금 전에 했죠. 그분은 원래는 하나님도 아니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경배할 피조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영원하신 영이신 분, 홀로 계신 분. 그분 안에는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이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리기 원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 3장 11절이죠. 여호와의 뜻은,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시면서 자신의 지혜를 점차적으로 나타내시는, 계시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거는 뭐예요? 여호와는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시면서 자신의 지혜를, 생각을, 계획을 점차적으로 나타내시는,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과 지혜와 그 모든 그런 생각들을, 자기의 모든 속성들을 자기의 가족에게, 즉 아들과 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죠. 그게 계시하신다, 나타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리시고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그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계시하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하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뭐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강림하신다. 더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우리가 보면 멀리 있는 물체는 희미하겠지만 점점점 가까이 오죠. 가까이 와가지고 정말 가까이 오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잘 보이고 더 잘 알려면은 뭐예요? 우리 안에 든다. 저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방법으로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점차적으로 계시하신다. 요한복음 1장 3절 보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하신 거죠.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분이 누구예요? 만물의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여기 이 그분에 의하여 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모습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 말씀이신 분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지금 얘기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처음에 해놨는데 이게 태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엘로힘이다. 여기서는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 즉 그분에 의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 조금 전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그다음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창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3장 9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에베소서에서로 넘어가 보면은 서신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창세기 1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로고스 말씀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그분은 누구시냐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안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가운데 계신 그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전에 이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계신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예, 여러분이 이걸 잘 계시로 예,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창조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없고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는데 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그분이 아들이다 되어 있습니다. 아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아들의 예, 왕국이다 이렇게 나왔죠. 우리를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 할 때 아들. 그에 의하여 창조하셨다. 그래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미 그때에는 예, 그분이 하나님께서 엘로힘의 하나님은 곧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말씀이시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고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들이시다. 이 말이죠. 아들이시다.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 그 안에서 영으로 계시는 거죠. 그 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말씀으로 바꾸셨고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한 그분은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고 또한 역사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다. 네, 그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멘이죠. 예. 그, 우리가 택하심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 보면은, 아니,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고? 그러면 이 지금 창세 전에, 예. 창세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해놨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은, 그러죠.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허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분 안에서 즉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창세 전에 이 그리스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미 우리는 창세 전에, 그러죠? 예,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택함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전에도 계셨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거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는 죄들의 사함을 받았죠. 예. 죄들의 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창세 전에 계신 그리스도. 예. 그다음에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계셨다가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보면은 창세 전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 로고스 우리 봤죠?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 말씀 에베소서에서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3장 9절 에베소서 3장 9절 그 다음에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이 로고스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렇죠? 예,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쭉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만난 거 나옵니다. 바로 이분도 바로 멜기세덱 자기 자신을 멜기세덱으로 예, 나타내셨지만 그러나 그분도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 로고스
동일하신 분이시다 말입니다. 그분이 이제는 멜기세덱으로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셨었고, 그 후에 모세에게 사람의 뒷모습으로 나타내셨고,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 후에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 이분은 누구시냐? 결국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안에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다. 네, 동일한 분께서 창세 전에 이미 태초 이전에 계셨던 영이신 바로 그분, 네, 그분께서 영이신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 엘로힘으로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예, 계셨던 그분, 예, 그분이 동일하게 멜기세덱으로 나타내시고 사람의 뒷모습,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이분이 다른 분이 아니시고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얘기입니다. 예, 동일한 분이 여러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 말씀해서 약속이 그러므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타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임마누엘. 네. 자, 이 임마누엘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그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이사야서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 처녀의 선율을 통해서, 예, 아들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올 것이다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육체로 올 것이다고 하는 것.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역사하시다가 멜기세덱, 불기둥, 선지자 이런 모습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육체로 올 것이다, 아들로 올 것이다 하고 하는 걸 지금 이제 예언을 했죠,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 보면은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아이로 올 것이다, 그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근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뭐라고 해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다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죠. 아니, 아들로 오셨는데 어떻게 또 아버지라 그러시냐? 하나님이라 그러시냐?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 아이가 오는데 이 아이가 곧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고 아버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히브리서 보면은 구약의 얘기입니다. 구약은, 율법은 좋은 일들의 그림자고 가지고 있는데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 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서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린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겠네. 그러죠? 예.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계속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죄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흠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여기 지금 한 몸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한 몸으로 자기 자신을 예비해 주셨다. 히브리스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아이로 오실 것이고 아들로 올 것이고 또한 뭐예요? 한 몸으로 자기 자신이 올 것이다고 하는 걸 이미 예언을 해 놓으시고, 예, 황소와 염소의 피로 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누구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그다음 완전하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 육체로 오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육체로 오실 때인데, 그 육체로 오실 때에, 마태복음 1장 20절 보면은,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그 아들을 수태하게 했고,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예수로 하라. 즉,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뵈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까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이죠. 예. 이사야에서 지금, 예,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거,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처녀가 아이를 뵈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러죠? 위에서 뭘로 계셨던 하나님?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강림을 하시는 거죠. 더 가까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위에 계시는 분보다 함께 하시는 분은 얼마나 가깝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위에 계시는 분보다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더 가까우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자기 자신을 나타나,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육체로 오신 그분. 임마누엘. 여기 있죠? 임마누엘.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은 다른 분이신가요? 아니잖아요. 동일하신 분이죠. 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이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들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아들의 모습. 자, 이것은 우리 메시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녀의 자궁 안에 피세포를 창조하셨습니다. 1965년도에 설교하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녀의 자궁 안에 피세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체는 요셉의 정자나 마리아의 난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자궁 안에 뭐예요? 피세포를 정자와 난자를 뭐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멘. 예수님은 창조물의 첫 뭐라고 해놨습니까? 시작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골로새서 말씀하면 예수님은 그렇죠. 창조물의 첫 시작이신 거예요. 예. 그 피세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어로 보면 디벨롭도 되어 있다 했는데 분열된다. 세포 분열된 거죠. 아들로 분열.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germ이라 그러는데 배아 세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배아 세포가 피세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요셉의 정자와 마리아의 난자 아니단 말이죠.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예, 예수님은 사람의 피가 아니고 유대인의 피도 아니요, 이방인의 피도 아니요, 하나님의 피인 거예요. 아멘. 그분의 피가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그분의 피, 우리의 피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음란을 통해서 성욕을 통해서 sexual desire라고 그럽니다. 성욕을 통해서 우리는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잉태될 때 이미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잉태되었다. 죄인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 예수 그리스도, 육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피로, 예, 하나님의 혈세포로 창조되셔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아멘. 때문에 아주 신비죠. 예. 하나님의 피지만 또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는 예.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분이시다. 예. 그러나 그분의 피는 창조주 여호와 아버지의 피였습니다. 말이죠. 다른 분의 피가 아니다. 예. 다음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 그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오셨다. 그다음 그 후에 요단강에서 한 육체 안에 들어오셨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그 육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육체 안에, 육체 안에. 그 육체 예수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육체 예수 안에 자기 자신의 구약에 계셨던 그 예수, 창세전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이게 풀리지 않으면은 이제 육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두 번째 인격체가 되고 뭐 이제 2위 신승의 제2위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 예수 그리스도는 신승의 제2위가 아니시고 원 구약에 계셨던 창세전에 계셨던 예, 태초에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멜기세기로 계셨던 그 동일한 그분께서 그 육체 안에 오신 거죠. 아멘. 예, 요단강에서 한 육체 안에 그분 자신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 육신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이미 아멘. 예언되었고요. 예, 그분이 자기의 전에 오시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었고 구약에 성전을 삼을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구약에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리킨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죠? 예.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예,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 예수님은 뭐예요? 육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하시는 뭐예요? 성전. 성전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피시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피시다. 아멘.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죠. 예. 그,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동일하신 분이시에요. 동일한 분이시다. 자, 이것은 브레멘제님이, 어떤 분이 아 불임행진님 당신은 예수님을 너무 많이 자랑합니다. 예. 예수님을 당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셨고 선한 분이셨지만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다른 예. 하나님 반박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을 보여주시죠. 요한복음에서 나사로의 무덤에 계셨을 때에 눈물을 흘리시다라고 말하는데요. 네, 물론입니다. 예수님 우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육체 예수님을, 예, 어떻게 볼 것인가? 육체 예수님을 아주, 예, 아주 간단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육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는 2000년 전에 계신 그 예수님은 사람이자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자 사람. God, man. God, man. 메시지는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God, man. 하나님, 사람. 하나님, 사람. 그분은 인간이 지심으로 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사람이시고 예.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셨어요. 예. 인간이셨기 때문에 울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뭐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은 나사로야 나오느라 했을 때 그때는 인간이 아니고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이셨으므로 배가 고팠습니다. 하나님 배고프신 분 아니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배가 고파요. 근데 하지만 예, 500 이후로 예, 물고기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뭐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 자, 인간이자 배가 고파신 것은 인간이시지만 그러나 500 이후로 5천 명을 먹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시다.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아멘. 베들레헴에서 주무시던 인간이셨습니다. 그렇죠? 피곤합니까? 우리 피곤하네.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즉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그분 안에 계신 뭐라고 해놨습니까? 하나님이시다. 육체를 보면은 사람인데, 육체를 보면은 인간이지만 우리와 완전히 동일한 인간은 아니세요. 왜냐면 그분의 피는 하나님 피고 죄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 그러나 인간의 모습이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신데 그러나 그분 안에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셨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이자 하나님이시다. 예,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시죠. 예, 인성도 계시고 싱슨도 계시고. 예, 그러나 다른 분은 아니시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절대로 다른 분 아니다. 구약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 그분의 육체 안에 그대로 들어오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예.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즉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육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그 다음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이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그 구약의 하나님, 그 구약의 하나님, 그러죠. 엘로힘 하나님, 그 다음에 로고스의 말씀의 하나님, 멜기세대, 불기둥, 구름기둥, 아까 우리 쭉 봤죠.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구약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는 육체 안에서 뭐예요? 나타나셨다. 포맹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포맹하시는데 이제는 육체로 나타나셨어. 아들로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로 나타나셨다가 위에 계신 하나님, 그다음에 육체 안에서 함께 계신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시고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2장 9절. 그분 안에는 육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뭐로 구한다고요? 몸으로 구하신다. 그분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아멘. 아니고 그분 안에는. 그러니까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하나님께 육체 안에. 예, 여기 안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육체 안에, 그분 안에. 그러니까 안에 하나님 계시고 그 육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신성의 모든 충만함으로 계셨다.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입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은 1965년도에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예, 메시지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원, 그분을 떠나셨습니다. 왜? 그분이 육체,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렇게 충만한,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 안에 거하신데, 이런 모습으로는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충만하신 신성이 육체 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 하나님의 영은 그분을 떠났습니다. 인간으로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떠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셔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오순절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셨다가, 예, 안에 계셨다가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그분,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분, 그죠? 그 다음에 온갖 병들을 다 낫게 하신 그분,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그분, 예, 그 다음에 자연을 다스렸던 그분, 그분이 떠나셨다가, 육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셨다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예, 그들이 다락방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곳에 있을 때에, 그쵸?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시하더라. 즉, 이제는 뭐예요? 성령으로
믿는 자들 안에 오순절날 안에 들어오신 거죠. 믿는 자들 안에 뭘로? 성령으로. 예. 사도행전 2장에서. 예. 그래서 이 성령으로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예, 골로새서 1장 보면은 그분이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그 동일한 그분이 이제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거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어디 안에? 누구 안에? 우리야.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그동안에는 누구 안에? 그동안에는 뭐예요? 예수. 예수님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계셨던 그분이, 예, 그분이 이제는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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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동일한 이 그리스도, 예, 이 동일한 이 그리스도. 예. 보시죠. 골로새서 거기 보면 예. 골로새서 1장 27절 보면은 예. 동일한 그 그리스도 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여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맞지만 그분도 선포해야 하지만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포하신 그분은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 1장 지금 28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1절 28절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 그를 이 지금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증거한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 육체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뭐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창세 전에 계신 그 그리스도, 그렇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서는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 이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육체 안에 계셨던 바로 그 동일한 그 그리스도. 예. 창세 전에 계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오셔서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구에게? 우리 성도들, 그렇죠? 믿는 자들, 우리 신부들에게 안에서 지금 살아 계신다. 아멘. 아멘. 그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여러분 보셨죠? 예, 보셨죠?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창세 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라니 형제님이 지금 이걸 여러 번 보여줬는데, 이 라니 형제님의 이 그림이 그냥 하나로 쫙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창세 전에 우리가 뭐예요? 이분 안에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1장에서는 창세 전에 이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금 여기가 태초입니다. 여기가 태초예요.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계신, 이게 시간이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여기에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죠. 그 이전에, 즉, 영원으로 돌아가면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요한복음 1장 1절 이전으로 가신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한 영이셨다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예,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죠?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예수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이분이 태초로 시간이 시작되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시죠. 이분이 말씀으로 계신 로고스다 이렇게 놨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습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모습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이 모습은 영혼 가운데 계시던 분이고 이분은 한 분, 영이신 그분. 하나님도 아니시라 그랬죠.
영이신 그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표현이 엘로힘으로 나오죠. 하나님,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엘로힘, 로고스, 말씀이신 그분이 이제 그분이 다시 창세기 이제 12장으로 가서 쭉 가보면 18장 넘어가 보면은 17장, 18장, 19장, 20장 보면은 이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낸 다른 분이 아니다 말이죠. 동일한 분이 여러 모습으로 히브리서 1장 1절처럼 모습으로 나타내시고 멜기세덱으로 모세는 사람의 뒷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분, 그 다음 불기둥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신 동일한 분이 선지자들 안에서 부분적으로죠. 부분적으로 그동안에 역사하시다가 선지자들 안에서 여기 뭐예요? 한 육체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잖아요. 예, 한 아들로 오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오셨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육체 안에 요단강에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요 안에 아들 예수 안에 육체 예수 안에 오신 거예요. 이 아들이죠. 자,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 자신이 육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한 몸. 예, 신격에 충만해. 그분 안에는 신격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더라. 이분입니다. 그렇죠? 이분. 이분이 이 땅을 걸어 다니시고, 그죠? 예, 걸어 다니시고, 예, 피곤할 때는 뭐예요? 피곤할 때는 이분이 피곤하신 거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육체 예수 그리스도. 근데 뭐예요? 예, 바람을 잠잠하라 했을 때는 뭐예요? 이분이신 거예요. 이분이 바람을 잠잠하라. 예, 이미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분이 떠나시고 그러죠. 그리고 육체의 예수도 승천하셔서 지금 이 떠나셨고 지금 그럼 이 육체의 예수는 디모데전서 2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죠. 그리고 앞으로 오실 분은 뭐예요? 지금 이분은 우리 안에 계신데 지금 앞으로 오실 분은 예? 이분이 오시는 거죠. 이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뭐예요? 이 지금 창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이분은 오순절날 불의 혀로 믿는 자들 안에 자기 자신을 나누어 주셨다 해놨습니다. 여기서는 충만하게 계셨던 분이 믿는 자들 안에 나눠주셨고요. 나눠주신 이분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늘에 있는 다메섹으로 간 그 빛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나는 예수라 그랬죠. 나는 핍박하는 당신이 누굽니까? 빛으로 쫙 비치니까 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뭐라고요? 예수다. 예. 예수. 그러니까 이 예수님입니다. 육체 예수가 아니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뭐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죠. 불의 혀도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서 위에 계신 하나님, 아들로서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함께 하신 안에 계신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요한복음에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자, 위에 계신 하나님 멀리 계셨죠? 함께 하신 분 더 가까이 계셨습니다. 점점 이렇게 자기 자신 지금 내려오고 계십니다. 강림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어디까지? 우리 안에까지. 믿는 자들 안에까지. 지금 뭐예요? 우리 믿는 신부들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니라 동일하신 분이시다. 어제와 오늘 영원히 기억나십니까? 히브리 13장 8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다. 다른 분이 아니시고 삼위일체가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자기의 사역을 완성하시는데 아버지의 직분이죠. 예, 아들의 직분과 또한 성령의 직분으로 이 세 직분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아멘.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신부들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다른 분이 결코 아니시다. 요 지금 그림 하나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여기 아 예. 요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위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주 아버지시죠. 함께 하신 하나님 점점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강림 내려오십. 여기 지금 우리 메시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강림 내려오십. 자, 이 하나님의 강림과 이 내려오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한 인격체 보내고 다른 인격체 왔다가 또 다른 인격체 아버지 이렇게 다르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동일하신 분이시단 말이죠. 동일하신 분이 위에 계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자, 위에 계신 하나님 주로 여호와로, 그 다음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 그렇죠? 그 다음에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 세 직분으로. 예. 히브리 13장 8장 예수 그리스도는, 예.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다고요? 세임입니다. 동일하신 분이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뭐예요? 동일하신 분이시다. 결코 다른 인격체가 아니시다. 예. 아멘.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에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신부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예.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이게 우리의 사역이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동일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왜? 2000년 전에 육체 안에 계신 그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열매가 나오고 다른 게 나오면 뭐예요? 그건 예? 성령이 아니신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신 거예요. 예. 그렇죠?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데는 값없이 생명의 주를 취하라 하시더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저 신부들 안에 계신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자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